고비마다 되풀이하던 말이 있다. 그래, 산이라면 넘고 강이라면 건너자. 언젠가 끝이 보이겠지. 늘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던 지난 날, 힘들 때마다 외웠던 구상의 시 꽃자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어느 날 돌이켜보면 꽃길 같겠지. 안녕하세요. 장명숙 안젤라 메리치입니다. 살면서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누구나 있죠. 그럴 때마다 내 자리가 꽃자리니라 라는 대목을 외우며 간절한 기도에 대신하였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패션계에서 일하다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1995년 6월에 나의 일터였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내가 나가던 직장이 없어졌다. 하늘로 떠난 이들 중엔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와 동창도 있었다. 살아난 안도감,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었다. 왜 이렇게 엉터리로 건물을 지었냐고, 그 건물을 지은 당사자가 내 앞에 있다면 당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거기 삼풍백화점이 당시에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핫한 백화점이었죠. 가장 그 고가의 물건들. 그 물건들을 다 제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최고의 상품을 찾아서 수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직함은 이제 고문이라고 멋있게 얘기하면 컨설턴트였고, 그리고 바잉 디렉터라 그랬죠. 그게 왜 벌써 몇 년 전이 95년이었고 지금부터 28년 전이네요. 그게 목요일 날 무너졌어요. 목요일 날 오후 5시 40몇 분에. 저는 월수금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6시쯤 되니까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막 온 사방에서 들리면서 전화가 전 세계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정말 28년 전이니까. 그 텔레비를 켰더니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그야말로 그냥 그 패닉 상태라는 거예요.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루만 늦게 무너졌거나 하루만 일찍 무너졌어도 수요일이었거나 금요일이었으면 저도 그게 희생자가 되잖아요. 바로 그 시간 5시 한 40분, 50분이면 꼭 매장에 들려서 매출 체크하고 손님들 어땠냐고 반응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정말 망감이 오고 하죠, 뭐. 그러니까 왜 나는 희생이 안 됐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내가 역할이 뭐가 있을까? 나는 왜 살아났을까? 나는 왜 하느님이 살려주셨을까? 유난히 뭐 내가 착해서 살아난 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 뭐라 그럴까? 둔해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내가.
가슴을 이렇게 닫으려고 그런다 그럴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일어나서 애 학교 보내고 또 성당 가서 기도하고 한 6개월 동안은 일을 안 했어요. 100일은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일부러 검은 옷을 입고 매일 미사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연미사를 올리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참 그런 어떤 의식? 그런 게 저를 위로하더라고. 부채가 있잖아, 왜. 살아남은 자의 그 부채. 그런 게 조금씩 희석이 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세월과 함께,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그 내가 하는 행위와 함께 조금씩.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한다 그럴까? 그런 느낌? 그 돌아가신 영혼들한테 제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안정이 된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역지사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무조건 괜찮아 그럴 필요도 없고 울지 마 그럴 필요도 없고 마음이 어때? 힘들어? 그렇게 물어줄 때 그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 좀 힘들지? 그 어머님이 참 너를 사랑하셨지? 어머님을 사랑하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시간이 가길 기다려야지. 이태리 친구인데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거를 듣는 순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내가 너랑 지금 같이 있는데 널 뭐 어떤 형태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뭘 도와주면 네가 좀 이 고통이 가벼워질까? 그렇게 표현하는 상대방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 노력을 하려고 그래. 1994년 초겨울로 접어드는 11월이었다. 그날 큰아들은 머리가 아프다며 학교를 결석했는데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다급하니 119가 생각이 안 나고 112가 떠올랐다. 급히 출동한 경찰 등에 업혀 집 근처 응급실로 실려갔다. 선천성 뇌동맥류라는 진단명을 들었다. 레지던트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수술 중 유명을 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온갖 회한을 비집고 깊은 내면에서 단발마의 비명 같은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다. 하느님, 이렇게 데려가시는 건 반칙이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처음 주셨던 것처럼 말짱하게 돌아주세요. 당신은 데려가시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제게는 세상의 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려주시면 불쌍한 어린이들 꼭 챙기면서 살게요. 미친 듯 주절거리며 이토록 어리석은 기도를 했다.
94년 고3 수능 시험 보기 열흘 전이었어요. 레지던트 한 분이 나오시던 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드님은 곧 갈 겁니다. 근데 뭐 고3짜리 얼마나 다 컸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까워. 제가 그때 얘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려운 애들 평생 도울 거니까 처음처럼. 근데 목숨만 살려달라는 말은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변에서 그래 기도하려면 명숙이처럼 현실적으로 해야지 돼.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묵주를 쥐고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내가 자는 동안에 기도를 안 하면 데려 가실까 봐 묵주를 이렇게 움켜쥐고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지금도 묵주를 줘야지만 수면제처럼 잠이 와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얘만 살려주시면 아무 욕심도 안 부리고 어려운 애들 도와주겠다고. 그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밤 10시에 시작한 수술이 새벽 8시에 끝났거든, 아침에. 그 다음날 의사님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그래서 부모님이 착하게 사셨나 봐요. 이렇게 살릴 수는 없는 애인데. 그때 제가 내가 평생 하느님한테 한 약속을 꼭 지키리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직접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어려운 애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제비꽃에서 시작한 물음은 나의 여러 양손주들을 생각하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눈빛만 마주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에게 맑은 미소를 지는 귀한 생명을 볼 때마다 묻는다. 왜 신은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점주해 주시지 않고 결국 아기를 버리고야 말 부부에게 수태하게 하셨을까? 이 아기들이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비꽃이 봄에 제일 먼저 피잖아요. 제일 이렇게 제비꽃은 아주 양지에서 피지도 않아요. 약간 응지에서 펴. 근데 봄은 너무 예뻐. 색깔도 그렇고. 제가 참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버님이 제비꽃만 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이 꽃을 몇 번을 보려나 그런 말씀을 봄이 되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른이 되신 다음부터.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셨구나. 그런 기분을 갖고 애기들을 보러 가면 이 애기들은 그 아기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보러 가면 갈수록 하느님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나. 왜 이렇게 벌을 부모한테 있는 애들을 점지를 하셨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제가 생각한 게 우리 큰애 아플 때 한 기도도 있지만 사랑 못 받는 애들을 이 지구상에 있는 애들한테 내가 사랑을 주면 되는지 꼭 그게 내 친손주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다. 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보속을 하라는 의미도 있으시구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너무 그 시간이 즐겁고 좋고 그 사람 노릇하는 것 같고 보람도 있고 또 갔다 올 적에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처음에는 걔네들을 두고 안젤라 아줌마 자고 가요. 그러면 내가 발길이 안 떨어져. 다음에 와서 잘게. 그리고 이제 자는 거 보고 오고 같이 기도해 주고 오고 가슴이 올 때 가슴이 다 마음이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면 먹먹해진다 그러니까
먹먹해진다는 표현보다도 진짜 여기가 답답해지고 아파요. 띄워놓고 올 적에. 얼마 자면 또 올 테니까.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니까. 그게 참 즐겁죠. 이제는 그냥 즐거워요. 어차피 내가 얘네들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같이 살아줄 수도 없고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자.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기꺼이 오는 거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내가 먹먹해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걔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게 저도 좋고 걔도 좋고 내가 찾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또 떠나올 때도 가볍고 그럴 거면 기왕 할 거면 즐겁게 하자. 그게 변화된 동기예요. 내가 먹먹해 한다고 걔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럴 거면 한 번 더 찾아가는 게 낫지. 재밌는 기억이 많죠. 하루는 그 친구들은 이제 많이 컸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10년 전쯤. 제가 이제 염색을 안 하고 한 지가 이제 일찍부터 염색을 안 했거든요. 15년 됐네. 갔는데 이제 탈북민들이 낳은 형제였어요. 5살하고 3살. 이렇게 보편적인 그 스타일은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인 거예요. 아줌마인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아주 언짢은 기색으로 물어보니까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되냐는 표정으로. 그랬더니 3살짜리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저를 한 바퀴 이렇게 돌더니 엉아 이렇게 흰머리가 짧은 건 할아버지지. 맞는 컨셉이잖아요. 흰머리가 짧은 건 당연히 할아버지지. 할머니는 아니지. 그때 너무 제가 재밌는 거여서 그래. 그래 엉아 이렇게 흰머리가 짧은 건 할아버지지. 애기들은 안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 척추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이제 왜 은인들 위해서 기도 안젤라 아줌마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제 밤마다 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안젤라 아줌마 허리 낫게 해. 그러면 꼭 가면 꼭 안젤라 아줌마 아직도 허리 아파요? 꼭 물어봐요. 많이 하니? 누구야? 기도해줘서 다 났어. 그런 저를 정말 찡하게 하는 사건이 너무 많죠. 유튜브 하면서도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거 하나 읽어드릴까? 아이고 과분하지 사실은. 안녕하세요 논나님. 저는 논나님의 구독자 아미치이자 어린 시절 논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미치입니다. 어린 시절 논나님은 항상 저희의 생일을 챙겨주셨고 혹시 생일날 못 만나게 되더라도 따뜻한 전화로 축복해 주셨었죠. 논나님과 함께 시골집에 놀러가 산딸기를 따먹고 포도도 따먹고 산책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곳엔 동그란 바느질통, 오래된 가구들, 오래된 엽서들이 한가득했었고 한여름의 꿈처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요? 저희의 기억 속에 논나님은 언제나 따스하셨고 저희에게 행복을 알게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째는 공무원이 되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나눠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논나님. 사랑합니다. 차오 논나님. 아유, 너무 고맙죠. 뭐. 잘 자라준 것도 고맙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했었겠어. 그냥 생일 되면 찾아가서 생일 파티 해주고 가끔 이렇게
보듬어 준 건데, 정말, 퇴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걸 줬는데, 이렇게 몇년 후에 이렇게 긴 댓글을, 그야말로 내가 한 조그만 행동이 이런 친구들한테 작은 빚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변에 주고 싶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작은 조그만 행동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큰 빚이었다면 내가 고마워.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도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계시고 계셔야 하는 존재가 제게는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저의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